아유, 멀쩡한 옷을 왜 갈아입으라고 그래? 글쎄, 보세요. 응. 얘네들 집에 있나 없나 모르겠다. 누구? 수환이 애지 부르려고. 응? 아니, 걔들까지 불러드릴 게 뭐 있어? 얘네들 집에 없다. 거기, 응? 저기, 응. 핸드폰 전화. 핸드폰? 아니, 우리가 먼저 불러보고 걔들은 나중에 뭐라 그래요? 어? 아이, 아우, 당신이 또 엉뚱한 말씀 하실까 봐 나 겁나서 그래. 하, 아니, 내가 무슨 엉뚱한 소리 한다 그래요? 응? 어, 수환이니? 어, 나야. 너희들 지금 어디 있니? 하남? 왜 거기 있어? 응? 하남 갔대? 어머, 어떡하니? 집에 좀 왔으면 좋겠는데. 아니, 수경이 그 남자가 지금 인사 온댄다.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래도 인사 서로 나눌 거 따로 시간 낼 거 없이 너희들 같이 불러서 같이 나누자고 해서. 아니, 내가 언제 그랬어요? 자기 방금 뭐라고 했어? 돈 빌려달라고 했어? 농담이야. 관둬. 뭐야 진짜. 농담이라니까. 응? 이상해? 이상할 거 없어. 네가 어떻게 나오나 그냥 한번 해본 소리라니까. 그런 게 아닌 거 같은데. 뭐야, 솔직하게 말해봐. 뭐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야? 아니라니까. 뭐야 진짜.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. 그냥 수경이 한번 테스트해 본 거야. 궁금하면 말해줄게. 난 돈 같은 걸 빌려주고 받고 그런 건 싫어. 절대 안 해. 없으면 안 쓰고 말지. 남한테 꾸고 그런 성격 아니야. 됐습니까? 됐습니다. 일어나 가자. 선배하고 약속 있어서 안 된다니까. 잠깐 들러서 인사도 못해? 아, 좀... 여보 와요. 와? 키가 상당히 네? 크다. 178. 저 네. 180은 안 될 것 같고 네. 178에 70 이상 키로 정도 될 것 같아. 아 그래? 나 볼게 좀 빨리. 네, 네, 네. 어쩌면 팔씨름 하자고 하실지도 모르고. 아, 아니야, 그거다. 갑자기 시한수 외워보라고 하실 거야. 시라니? 애송 시가 있느냐? 있으면 한번 외워봐라. 우리 세연이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웃겼는지 알아? 발발 떨면서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.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. 완전히 코미디였잖아. 난 제대로 외우는 시간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?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못해요? 컨닝해. 내가 뒤에서 도와줄게. 걱정 마요, 동규 씨. 우리 아빠, 엄마 좋은 분들이셔. 응? 여보. 응, 응, 응. 아빠 엄마 소개하겠습니다. 응. 박동규 씨예요. 응? 처음 뵙겠습니다. 박동규라고 합니다. 어서 와요. 에이, 이 사람이 창문을 내다보고 키가 178cm 정도 되겠다 그랬는데 맞나? 네? 네, 맞습니다. 하여간 그 여자들 눈찜작이란 거 가끔 깜짝깜짝 놀란다니까. 어? 안 그래요? 자, 앉아. 어? 동시 앉아. 이게 뭐 마실 거 좀 드릴까? 뭐 좋아하시니? 아니, 그 와인 한 병 있는 거 차게 한다고 수선 비웠잖아. 그거 한 잔씩 주지 뭘 그래. 박군은 이번 대선에 누굴 찍을 건가? 네? 대통령 후보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드냐고.